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AI넷 제가 발행하는 신문입니다. AI넷에 올린 글인데, AI는 실물과 같은 인간 장기를 3D로 인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AI로 인간 장기를 이제 3D 프린팅 할수 있습니다. 그냥 옛날에는 3D 프린팅 했을 때는 실패도 많았고, 그죠? 정확하지도 않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제 AI가 관리, 조정해서 3D 프린트하니까 정말 맞춤 장기가 생산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워싱턴 주립대학에서 AI로 인간 장기 3D 프린팅 혁신 이런 거를 했습니다. 의료는 이제 다양한 산업에 파견이 될것 같습니다. 예. 그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예. AI로 인간 장기 3D 프린팅 혁신 의료 이런 거를 파급하는 이런 효과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주립대 연구진이 지금 이런 연구를 해서 개발한 저 베이지안 최적화 기술은 실제 인간 장기와 똑같은 3D 모델을 빠르게 제작합니다. 빠르게 효율적으로 제작합니다. 의료 분야 혁신 그리고 의대생 교육 효과가 이렇게 하니까 극대화가 되더라 이런 거예요. 이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은 의료 분야에 있습니다. 실제와 똑같은 3D 프린팅 인공 장기를 활용하여서 의대생은 실제 수술 환경과 유사한 상황에서 연습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수술 성공률을 높이고 의료 사고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실감나는 훈련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뭐 의료 쪽에 가장 이제 혜택을 많이 받는 그런 건데, 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 가능한 이런 것들, 이 기술은 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도 사용이 되고요, 자동차 부품에도 사용이 되고, 비행기 구성품도 사용이 되고, 다양한 제품의 제조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AI가 복잡한 물체에 대한 최적의,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최적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AI 없이 그냥 3D 프린팅을 삑삑 하면은 장기, 일반 장기보다 더 크게 아니면 더 적게, 주로 적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최적의, 가장 적합하게 3D 프린팅을 설정해서 자동으로 생산한다. 제품을 생산한다. 이렇게 되면은 비용도 줄이고 실패율도 줄이고 뭐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AI가 인간 장기를 인쇄하는데 크게 이제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거는 뭐이 워싱턴 주립대에서 AI 이용해서 3D 프린팅하는 이 기술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기술의 핵심은 베이지안 최적화예요. 그죠? 처음에 장기를 만들 때 프린트하기 전에 베이지안을 만들어 그 위에서 프린트 씩씩 하는데 그걸 최적화했다라는 거죠. 예, 베이지안 최적화라는 AI 기술을 통해서 기하학적인 정밀도, 엄청나게 정밀하게 AI가 3D 프린트하는 그 장기를, 그죠? 정확하게 알려줘요. 밀도도 알려주고, 그다음에 인쇄 시간도 조절해서 실제와 같은 느낌의 장기 모델을 잘 만들게 AI가 도와줍니다. 실제로 연구진은 신장과 전립선 장기 모델을 60개 이상 제작했어요, 이미. 그래서 아주 효과가 좋았다라고 알려드립니다. 미래를 바꾼 혁신 기술입니다. 미래를 바꾼 혁신 기술. 워싱턴 주립대 연구진이 이렇게 해서요. 핵심 요약은, 자, 다시 정리를 하면은, 3D, AI 기반 3D 프린팅 기술 개발을 했다는 거고, 워싱턴 주립대에서. 요게 실제 인간 장기와 똑같은 3D 모델 제작이라는 거. 그다음에 의료 분야는 이제 앞으로 의대생이 수술을 연습할 때, 그죠? 장기를 뭐꼭 누구 죽은 사람 그 장기를 떼오는 게 아니고, 이제 장기를 프린트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수술을, 그죠? 편리하게.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의 장기를 꺼내오면 얼마나 복잡하게 돌아가겠어요. 그런데 이 장기를 우리가 프린트를 하면은 다 계산된 시간에 완전하게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고 수술해서 수술 성공률이 굉장히 높다. 다양한 산업 분야의 제조 비용이 절감된다. 생산성도 향상된다.
베이지안을 최적화하게 되면은 정밀도도 높아지고 밀도도 높아지고 인쇄 시간도 조절이 된다. 이렇게 아무튼 이미 신장하고 전립선 이런 거를 여러 개, 그죠? 50개, 60개 정도 뽑아봤습니다. 이렇게 성공했습니다라고 지금 알려줘요. 이렇게 3D 프린트로 프린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프린트하고 있는 모습. 예. 그리고 보시면은 뭐 3D 프린트로 뭐 다양한 것들 지금 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AI 실물과 같은 인간 장기 3D 프린트 할 수 있다.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거고요. 예, AI는 이 기하학적으로 정밀도 있고 밀도 있고 인쇄 시간도 조절하고 뭐 아까 그죠? 이게 정리된 거를 이게 다시 한번 신장과 전립선 장기 모델을 이미 60개나 이미 프린트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게 아니고 여러 번 해봤다. 의학 분야에서 그죠?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자동차, 항공산업 이런 데도 아주 정밀 AI가 정밀도를 가지고 잘 그죠 조정을 잘 해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AI가 실물 같은 장기, 인간의 장기를 3D 프린터 정확하게 크기로 빠르게 할 수 있는 이 기술을 워싱턴 주립대에서 개발을 했다라고 자,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좋아요 뿅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